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칸칸과 집시 합식해 줄 거고요. 칸칸은 예쁜 집을 찾아주겠습니다. 집시가 들어갈 집은 어제 이천에서 데려온 요 아이. 집시 컬러가 이렇게 짙게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엷은 톤의 화분에 심어주면 예쁠 것이라고 판단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립 휴가터요. 배합토를 넣어주고요. 아, 너무 예쁘네요, 집시가.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색감이 너무 화려하네요. 이 하이드로볼로 복토를 해줄 텐데, 하이드로볼이 살것 같지가 않네요. 너무 아이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서. 뿌리 안쪽까지. 아,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집시 분갈이를 마쳤고요. 이제 캉캉을 심어줄 텐데요. 캉캉은 여기에 심어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작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심어보고 작으면 다른 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 해보고 색깔이 잘안 어울리면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캉캉은 여기에다가 심어줄 텐데요. 깔만 깔아놨고요. 여기에는 대립 휴가토. 그리고 중립 휴가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있던 아이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 화분이 잘 어울릴 거예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작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상체는 좀 크지만 아래쪽에 너무 넓게 큰 화분을 해주게 되면 흙량이 많아져서 또 그만큼 수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는 요 정도가 그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칸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칸칸과 집시 칸칸 분갈이 집시 합식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엠 활성액 희석액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방제해줘야 되는 계절이에요. 여름에 아이들 그냥 막 더위 먹고 했던 아이들 방제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이제 달리 그 벌레 약을 치지 않고 지금 이 EM 활성액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EM 활성액이 벌레 꼬임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예요. 충분히 뿌려줍니다. 흙에도 충분히 뿌려줍니다. 집시. 아, 진짜 예쁘다. 이 아이가 지금 바짝 말라 있는데요. 싹 살아나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쪼글쪼글하네요, 아직. 이렇게 집시와 칸칸. 칸칸이 이제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펴주니까 펼쳐지네요. 아, 이쁩니다. 분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보시기에 그 화면상으로는 좀 작아 보일지 모르는데요. 실제로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집시는 이렇게 합식을 예쁘게 해줬습니다. 토요일 날이 19일인 모란장이 서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날은 제가 못 가요. 시댁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그 시댁 결혼식이 있다는 거를 깜빡하고 그날 가려고 했는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날 조카 결혼식이 있다고 잊었냐고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너무 깜빡하는 게 많아요.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두고 뭐 입고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디에 있겠거니, 집안에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밖에서도 간혹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뭐 달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린 게그 시장 카트 주머니가 밑에가 뚫어졌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하도 여러 가지를 넣어놓으니까 무게에 못 이겨서 애가 뜯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뭐다 빠져나갔는데, 다행히 지갑은 안 빠져나갔고, 아마 휴대폰이 얇고 무거우니까 거기에 톡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토요일인 장날 모처럼 이제 화초랑 사는지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못 가보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화사 언니 오랜만에 얼굴 좀 뵈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부득불 일이 있어서 못 가뵙게 됐어요. 우리 월요일날 이천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사랑 회원님들 그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의 다육이었습니다.